민영아, 여기서 나랑 영원히 사는 거야, 민영아. 아코 BL 컬렉션 원작 그웬 돌린 How Deep Is Your Love. 너는 이유를 가르쳐줄 수 있을까? 민영아, 나는 처음으로 너한테 미움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있잖아,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어렵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정말로 쉬워. 그런데 좋은 사람이 돼도 나는 그저 네 사촌일 뿐이고, 나쁜 사람이 되면 어쨌든 네가 날 죽어도 못 잊게 된다면 나쁜 놈도 괜찮지 않을까? 민영아, 넌 충분히 지금도 나쁜 놈인데? 그러게. 난 널 잊은 게 아니야. 널 잊은 적은 없어. 나는 단지 키스하게 해줘. 어? 안 돼.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신우의 입술 때문일까? 아니면 신우의 눈물 때문일까? 아니면 말을 잘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신우의 광기 때문인가? 이도저도 아니라면 몸을 사리고 있는 나 때문인가? 신우는 입술만을 마주대고 울었다. 처음으로 나는 신우가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나를 보면서 무언가를 절박한 심정으로 참고 있었다. 누군가 내게 첫 키스를 묻는다면 이 키스를 말할 것이다. 남자끼리 했다 해도 부모와 형제 누구와 했던 그 인사성 키스와 전혀 강도상 다를 게 없대도 그 키스는 너무나 처연하고 상냥하고 슬펐으므로. 아코 BL 컬렉션 원작 그웬돌린 How Deep Is Your Love. 아침부터 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들으며 웃고 있는 신우를 보자니 새삼 내 또래인가 싶다. 내가 없었던 때에 저렇게 반듯하게 커서 왔으니 앞으로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겠지. 나만 바라보는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짓은 그만해야겠다. 신우의 감정은 연애 감정보다 더 강렬하지만 여간 애인 사이가 아니라면 받아줄 수 없는 종류이다. 더욱이 우리의 육체 관계는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. 그만해야 돼, 이민영. 넌 지금 사람을 가지고 네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. 일어났네. 좋은 아침. 잘 잤어? 인사하며 웃는 신우의 모습.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프다. 신우는 다시 누군가를 내 자리에 채울까? 그 상대에게도 이렇게 대할까? 난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을까? 너는 나를 매정하다 여기겠지. 우월감을 느껴서 네 옆에 있었던 어쨌든 나는 이신우 너를 보고 있었어. 하지만 너는 그냥 그 감정을 퍼부을 상대가 필요했고
마치 인형을 골라잡듯 선택한 게 나겠지. 정말 불쌍한 쪽은 누구일까? 이신우. 좋아해. 어? 좋아한다고, 이신우. 민영아!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. 난 그만 집에 갈래. 널 사랑하지 않아. 내가 너한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나는 받아줄 수 없어. 그만 돌아갈래.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네. 그런데 민영아, 어쩌지? 못 돌아가. 내 말이 먹히지 않은 건가? 그래도 분명 설득하면 괜찮아질 거야. 너는 나를 아끼고 정말로 좋아하니까. 그래,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. 너는 나를 해하려 했던 게 아니야. 내가 잊었던 그때에도 너는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. 그런데도 나는 왜 지금 너를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걸까? 조건 반사라는 걸까? 난 갈 거야. 네가 뭐라든 갈 거라고. 아니, 절대로 못 가. 이건 놔. 아파. 아프다고. 소중히 해봐야 별거 없잖아. 그래봐야 너는 날 떠날 뿐이잖아.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. 그렇다면 난 나쁜 사람이 되겠어.